차렷! 경례! 충성! 충성! 할머니! 잘 먹겠습니다.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?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. 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되겠는데요? 지용, 응? 클럽 한번 가자. 안 돼. 나 주말에 바쁜 거 알잖아. 아, 진짜 맨날 비싼 청을. 법엔 구멍이 나 있다. 이제 내가 그 구멍을 메우겠다. 이런 게 정이다. 네가 어떻게 감옥에 안 있고 밖을 돌아다녀? 가서 판사님께 잘 말씀드려. 깊게 반성하고 있으니 법정 최고형을 달라고. 그렇지 않고 풀려나면 내가 지옥을 보여줄게. 아, 사치 때문에 오신 거예요? 아, 경찰이 사람을 뭐 이런 데로 끌고 와. 말이 안 통하네요.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반말을 하겠습니다. 광수대 팀장 조원입니다. 비질란테 사건을 쫓고 있죠. 내가 경찰은 맞는데 네가 아는 그런 경찰이 아니야. 내가 시키인들하면 사람 취급은 해줄게. 어쩌면 우리를 아주 잘 아는 놈일 수도 있겠어요. 친구를 잡았습니다. 야, 빨리! 비질란테는 사람들 기억에서 잊힙니다. DK그룹 부회장님이죠? 처음 뵙겠습니다. 조광욱입니다. 악인들을 향한 자경단의 단죄,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드는 폭력. 전 정말 감탄했습니다. 자꾸 비질란테 하는 겁니까? 범죄자입니다. 범죄자. 나는 비질란테가 좋습니다. 비질란테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보다 그가 세상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가,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를 지켜줍시다. 내가 언제 재밌는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. 역시 김지호. 역시 내 동생. 넌 진짜다. 내면 틀리지 않았어. 완벽한 타이밍. 굿모닝.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? 이게 뭔데? 그쪽. 지금 사람들은 이런 다크 히어로를 원합니다. 나의 저널리즘은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. 우리 오늘은 좀 더 세게 가볼까요? 감정적으로. 오케이. 미성년자, 심신미약, 우발적 실수.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. 직무유기가 비질란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? 나 정도는 돼야 비질란테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? 한번 보시죠.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.